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자영입니다. 저는 페퍼저축은행 골프단의 골프 인스트럭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스윙 메커니즘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스 매니지먼트나 스코어를 줄이는 방법, 어떤 마인드로 골프를 쳐야 되는지, 네,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투어 생활을 제가 11년 정도 했는데요. 일단 제가 휴식기를 좀 가지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,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, 그 일이 이렇게 선수들을 가르치는 게 된 것 같아요. 네. 골프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, 성실하게 제 골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생각을 했었고, 네, 그거에 맞게 또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못 이룬 거에 대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. 체격적인 거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왜소한 편이에요.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각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매치 플레이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처음에는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어요.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닌데 사실 좀 되게 내성적이에요. 낯가림도 어렸을 땐 더 심했고 그래서 아마 뭔가 얼음 공주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공주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? 일단 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11년 동안 지치지 않고 투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. 네. 제 앞날은 이제 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골프 선수였던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좋은 부분들을 후배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네,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JTBC 골프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. 저는 프로골퍼 김사영입니다. 대외적으로 제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, 이번 매거진을 통해서 네, 저의 근황을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,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